낮게 갑니다. 머리 맞춰냈어요. 나가기 직전 올려줍니다. 반대편. 자, 여전히 박스 안쪽 그대로 때립니다. 자, 빗맞았어요. 다시 한번 코너킥. 이번엔 날카롭게 헤더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선취골 뽑아냅니다. 김혜영. 자, 김혜영 선수가 결국에는 잘라 들어오는 움직임으로 인해서 헤딩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전 71분 선취 득점 김혜영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공격 지역의 선수들이 아니었고 수비 쪽 이 센터백 역할을 했던 김혜영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 그런 패스 플레이와 그런 여러 가지 전술들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좋아요. 그리고 볼이 빠졌습니다. 자, 선수가 한 명 쓰러져 있는데 경기를 네. 계속해서 진행 뒷공간이 네. 열렸습니다. 한철이 많고요. 한철이 골! 선취골을 기록합니다. 한철이. 네, 지금은 일단 패스 자체가 너무나도 기가 막혔고요. 네. 일단은 중원에서 뭔가 조금 우당탕탕하면서 이 공을 처리하는 것 이것 자체가 조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빠르게 이제 진행했던 서울시청이었기 때문에 공간으로 꺾어주는 그 패스도 좋았고 이 한채린 선수의 달려가면서 그리고 이 반대쪽에 한 두 명의 선수가 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사실 이 두 명의 선수를 견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골키퍼 역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에서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창 선수의 패스 타이밍이 워낙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뭔가 저런 식으로 꺾어 차주는 것 네. 이것이 정말 유효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지금 그대로 장창 선수가 왼쪽으로 살짝 꺾지 않고 그대로 드리블을 했다면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대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장창 선수가 똑똑한 것이 약간은 접어두는 동작처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면도 대부분 세트플레이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붙여줬습니다. 열려요. 헤더! 골! 신난다 최우리! 골대요! 결국에 만들어내네요. 지금도 제가 세트플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최유정의 멋진 어시스트 완벽한 최우리의 마무리가 나왔습니다. 결국엔 후반 38분 경기가 10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인천현대제철이 앞서 나갑니다. 정면으로 돌아서는 과정 밀려 넘어졌습니다만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자, 빠르게 이정민이 몰고 들어가는데요. 패스 연결됩니다. 안상미 쪽인데요. 오른쪽 측면 땅볼 크로스 연결됐습니다. 오르바 슈티 골! 최다경이 득점포를 터뜨렸습니다. 자, 최다경 신인 선수인데요. 오늘 경기 첫 번째 골을 가져갔습니다. 스코어 1대0.